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바로 최저임금에 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주 총정리, 그리고 해법 관련주까지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테마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사회적인 변화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보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현재 2019년 돼서 얼마가 됐냐면 8,350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많은 시대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이런 최저임금의 상승 자체가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그 영향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혁신과 환경을 요구할까라는 부분이죠. 사실 기업들은 변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국민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또 뭐랄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변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까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에는 기업이 혁신을 불러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는 게 맞고. 자,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가속화를 더욱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주문과 결제는 무인이 대세가 될 거고요. 뭐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마트 주차장 아시죠? 대형 마트 주차장 가면 대형 마트에서는 뭐 처음에 30분은 무료입니다. 대신에 그 이후로는 얼마를 샀느냐에 따라서 주차가 공짜가 되든지 아니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 예전에는 그 주차장에 사람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가는 차에 대해서 그 영수증을 보고 받았죠, 돈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시간당 8,350원을 줘야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엄청나게 마트에 손님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다들 구매를 어느 정도 하고 갔다. 그럼 얘 돈은 8,350원씩 그거를 6시간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마트에서 주차비를 냈던 고객은 아무도 없었어. 왜냐? 그날 다 구매했기 때문에. 그럼 없어도 되는 사람 자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 키오스크라든지 무인주차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분류를 했는데 차트 분석까지 한번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안 했어요. 자, 보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장 자동화인데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 결국엔 똑똑한 공장. 쉽게 한국말을 풀이하면. 그럼 어떻게 똑똑해지는데? 본인들이 컴퓨터가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진행에 대한 과정 자체를 알고 있고 그의 진행에 따라서 불량이나 로스를 체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꾸준히 사람이 없더라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부분. 한마디로 공장 자동화와 유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통틀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 자체 이게 훨씬 더큰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삼성, 포스코, 그죠? 대부분 대기업들도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SN코어에 대한 대주주는 누구냐? 자, SN코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주주. 어떻습니까? SK예요. SK가 이거를 지분 들어온 거예요. 샀어요. 왜 얘네들이 이 짓을 할까? 왜 샀을까? 아무 생각 없이? 2018년 9월 12일에 최종 변동인데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투자라는 거거든요. 대기업들 왜 이렇게 할까? 결국에 우리한테는 중립 많이, 아유,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면서 자기들은 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타개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 이런 흐름 자체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면 삼성 SDS도 뭘 하고 있었냐. AI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건데? 삼성 그룹에 적용하겠죠. 그럼 포스코 ICT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적용할 건데? 포스코에 할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뭐 로봇 모션에 대한 제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TPC는 융합 솔루션, 뭐 SM 코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들이 뭐 삼성 SDS, 포스코 이런 거 크니까 제외를 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RS 오토메이션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런 기업이 지금 보면 하단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장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한번 꺼졌다가 지금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약 3배가 올랐습니다. 300% 오르고 다시 한번 더 이 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8,500원까지 약 3분의 1 토막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 올렸던 여기 물량이 많았던 이런 자리들이 우리가 일종의 트리거가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9,000, 2만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절반 가까운 가격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가 하방이 지지가 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TPC 이런 것들도 보면 자 TPC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만 실적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 자, 실적 자체도 뭐 4분기 약간의 적자는 있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차트 분석 잠깐 해드리면 자, 앞에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을 만들었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개인들도 상당히 많겠죠. 자, 이런 자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라 했죠. 누군가는 세력들은 이용하고 나가는 자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주가 자체는 이렇게 그림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뽑아서 올렸던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겠죠, 하단은.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투매가 한번 발생했고,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더 빼지면서 또 다시 한번 거래량 또 다시 붙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은 상쇄시키고 있다. 자, 발음이 안 좋았는데요. 상쇄시키고 있다. 그냥 결국에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최저임금 관련과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M코어는 뭐 한번 차트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DST 로봇도 괜찮아요. 그 삼익 THK인데 이런 거는 사지 마세요. 지금 이런 거 시세가 한번 크게 나고 난 다음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왼쪽에 큰 언덕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가 많이 난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지금 차라리 이걸 무너뜨리고 올라가 몰라도 지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키오스크. 야 여긴 잡주 많더라고요. 보면 뭐 갤럭시아 컴즈 이런 거는 이제 주차비 자동결제 솔루션 뭐 한국전자금융 AJ네트워크스 뭐 오텍 기계식 주차 설비인데 이런 거는 시대가 조금 뒤떨어지죠. 기계식이잖아요. 기계식에 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텍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CI테크 적자입니다. 이거 제외하고요. KCS 뭐 효성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아유 지금 대기업들 뭔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효성도 뭐 조금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길게 보시고요. 우리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갤럭시아 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과매도 구간이 조금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을 조금 다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솔루션 자체가 이슈화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적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보면 CI테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은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보면 적자면 저는 적자 기업은 제외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물론 2개년 적자이지만 올해까지 하면 이제 3개년 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적자 기업이 대장주가 되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 KCS, 뭐 키오스크 단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랄까 이제 세력주죠. 자기들끼리 이제 주가를 한번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인데 이런 거 차트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권에는 넣어서 한번 같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 뭐 키오스크 관련주 중에 지금 볼 때는 가장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기업인데, 자, 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자, 주가가 어땠습니까? 바닥권역을 오랫동안 다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한번 크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 이 종목군도 보면, 요렇게 보면 어때요? 시세를 상당 부분 3,000원에서 해서 13,000원까지 올랐죠. 약 4배가 올랐습니다. 400% 올랐어요. 이런 종목은 뭐라 했습니까? 조정이 깊다 했죠. 결국에 조정이 깊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정 자체가 지금 2년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랐거든요. 그럼 저는 시세가 어느 정도 또 낯이 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를 좀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여타 종목군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자,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인데, 뭐 로보스타, 뭐 유진로봇, 에이지칩스, 푸른 기술인데 한 개의 차트씩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 뭐 로보스타 이런 것도 많이 올랐죠. 이게 인수가 됐습니다. 그죠? 이게 5월 30일 날 이제 인수되고 난 다음에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LG 쪽에 넘어갔죠. 5월 30일. 5월 30일. 자, 오랜만에 봐가지고요. 성창호도 아니잖아요. 로보스타. 자, 그렇죠. LG전자가 넘어갔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뭔가에 대해서 이슈는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또 이렇게 준비를, 결국에는 우리는 몰랐지만 대기업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SK하고 있죠. LG하고 있죠. 삼성하고 있죠. 포스코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보셨겠죠. 로봇스타도. 유진로봇은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AD칩스 푸른 기술 보시면 차트가 만들어졌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AD칩스.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바닥권역에서 거래가 많이 잡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손바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교차 매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AD칩스 이런 것도 조금 관심권에 좀 넣어놓고, 대신 요게 지금 4분기가 적자가 또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3월달 이후 실적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적자인 기업은 지금 3월달 실적 때까지 모습이 안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푸른 기술. 왠지 이 푸른 기술도 조금 적자 느낌이 나죠. 냄새가. 아니네요. 잘 판단했습니다. 자, 기업 요것도 지금 보면 바닥권역이 좀 많이 올랐는데, 요런 기업들은 요런 자리에서는 저는 접근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자. 이미 바닥권역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큰 수익 안 줍니다. 다른 여타의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주로 매매하는 전략.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몇 가지 없어요, 그죠? 제가 얘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몇 가지 없습니다. 그 기업들만 좀더 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JVM 이런 거는 그 외인데, 요것들은 보면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입니다. 우리 약봉지에 컴퓨터로 이름 적혀 있는 거, 그런 것들 여기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 분류해가지고 넣어주고. 이런 것들도 조금 이슈가 될수 있죠. 거래량이 근데 너무 없어요. 이건 한미그룹 거예요. 이것들이. 보면 여기 한미사이언스. 그죠? 얘네들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도 한미사이언스가 대주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은 보면 여기서 41, 9, 7, 7, 6. 그럼 계산은 얼마입니까? 20. 이것도 50, 60, 70. 그러니까 여기에서 630만 주. 자, 630만 주에서 70% 빼면 0.3. 180만 주. 180만 주밖에 안 돌아다녀요. 그렇다 보니 거래량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시세 강하게 한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약국 조제 자동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보겠고. 대장주는 항상 실적이 좋아요. 실적 안 좋은 걸 하지 마세요. 자, 재료에 의한 상승일 때 눌림목 공략이 필요합니다. 추격매수 하지 마세요. 자, 차트에 대한 의존도, 그 타이밍 매매 하지 마세요. 결국 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못살것 같은데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발상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상 세력은 있어요. 그 세력들이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른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급락을 하더라도 내가 들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를 믿지 말고 이 산업을 보세요. 이 산업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아, 그래. 어차피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건데 결국 가겠지. 그 마음으로.
그 하루를 한번 버텨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뭐 우리가 긴 시간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뭐이 종목은 뭐 일주, 뭐 짧게는 일주, 길게는 뭐한 달, 두달 정도 뒤에 또 다시 한번 크게 또 변화 자체가 또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주도 오늘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